지저스 케비. 오늘의 성경 이야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친구들 안녕.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려주는 언니예요. 오늘 언니가 들려줄 성경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예! 언니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하이 언니!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이었어요. 햇님도 잠들고 나무도 잠들고 새도 토끼도 꽃들도 쿨쿨 잠을 자는 아주 조용한 밤에 사무엘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아,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셨구나. 귀를 쫑긋쫑긋 경청한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똑똑똑, 똑똑똑. 제사장님, 저 사무엘이에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은 쿨쿨 잠을 자며 대답했어요. 아니, 아니.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절 부르셨지요? 아니,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절 부르셨지요? 아니, 아니. 이렇게 똑같은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누가 사무엘을 부른 거지? 친구들,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엘리 제사장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누가 사무엘을 불렀을까? 사무엘아,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귀를 쫑긋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정말요?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경청하며 이렇게 대답하거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실까? 그때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어. 와우! 그날 밤 경청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답니다. 하이 언니! 친구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멋진 경청의 태도로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이 언니!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멋진, 아주 멋진 경청의 태도로 대답해보세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경청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저스케비.